네, 안녕하세요. 오이제입니다. 오늘은 프린터기 사용하다면 공유 이제 여러 컴퓨터별로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안내해드릴게요.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USB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요. 요거는 원래 PC 한 대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여러 대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랜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이제 간혹 이런 이제 프린터 같은 경우에 USB 케이블밖에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 PC 한 대만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뒤에를 보면은 좀 도와주세요. 뒤에 좀 보게. 이쪽을 이렇게 보면은 선 꼽는 게 이렇게 USB 케이블 꼽는 자리밖에 없어요. 랜선도 없고 무선도 안 됩니다. 네. 이런 프린터 같은 경우에 PC 를 여러 대쓸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PC 이쪽에 있는 거 여기서 공유해서 연결해 볼게요. 근데 단 조건이 이 컴퓨터가 그냥 뭐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고요. 이제 공유기 보통 사용하는 공유기 제품에 이 하나의 공유기에 이제 그 PC, 해당하는 PC가 둘이 같은 곳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있어야지 네트워크 공유를 할수 있는 거예요. 이거는 그래서 용어가 그 USB 네트워크 공유 방식입니다. 요 메인 PC가 꺼져 있으면 안 돼요. 켜져 있어야 됩니다. 메인 PC에서 먼저 이 프린터를 공유를 해줘야 돼요.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. 드라이버 깐 상태에서 프린터 속성 들어가서 공유를 해줍니다. 이 프린터 공유. 요거 이름 외워야 돼요. 네, 그래서 이 공유된 거, 뭐 그거는 이미 설정되니까 그거를 메모를 해두세요. 공유 이름을. 그리고 요것도 외워야 돼요. 장치, 이제 컴퓨터 이름하고 이제 프린터 이름을 메모를 해둡니다. 이건 정확하게. 네, 그래서 이거 이제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그 서브 PC로 갑니다. 네, 지금은 프린터가 없어요. 제 손바닥 위에서. 그래서 이제 키보드에서 시작 더하기 R. 시작 R을 눌러줍니다. 실행해서 그러면은 요거 돈 버튼. 2개, 돈 버튼 2개. 아까 내 PC, 아니 메인 PC 이름, 그다음에 돈 버튼 1개, 프린터 이름. 신호가 와서, 아유, 에이프 이제 안 끼었습니다. 끼울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프린터 테스트 페이지가 나왔습니다.